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예,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제2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강의를 할때뭐 문제나 해설에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영상 다 보시고 나서 다시 복습하실 때 줄친 부분만 빠르게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줄을 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줄친 부분에 같이 줄쳐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변압기로서 특구압과 결합되는 고압전로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은? 답은 4번. 사용전압의 3배 전압에서 방전하는 방전장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22.3 특구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변압기에 의하여 특구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일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2번 특구압 가공 전솔로에서 양측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의 종류는? 네, 답은 1번 내장형이 되겠습니다. 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1 특구압 가공 전솔로의 철조,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탑의 종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내장형 전솔로의 지짐을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내장형 1번이 되겠습니다. 83번 발전기, 변압기, 조산기, 모선 또는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 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어느 충격에 견뎌야 하는가? 답은 1번 기계적 충격이 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23조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발전기, 변압기, 조산기, 객용 변성기, 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 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4번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배선 공사는? 예, 답은 3번 버스 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1.4 나전선의 사용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내용 중에 규정에 준하는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나전선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버스 덕트 공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5번 금속재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재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접지공사의 접지선 시설 방법은 어느 것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 케이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속재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그런 금속재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면 수도관로, 철골 이런 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2.3.1의 6 접지 도체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특구압, 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 시스템의 경우 접지 도체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금속재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시설 방법은 케이블 공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 22kV 전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은 전로와 대지 간의 시험 전압을 연속하여 몇 분간 가하여 시험하게 되는가? 답은 10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132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는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연속하여 10분간 간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7번. 조합 옥내 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시설하려고 한다.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예, 접속할 수 있어요.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41 케이블 트레이 공사 시설 조건에 보면 여기 케이블 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이렇게 해라 라고 나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접속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경우에는 전선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 처리하여야 한다. 네.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8번.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애자 사용 공사로서 사용 전압이 440V인 경우 전선과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1번 2.5c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6.1 애자공사의 시설 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문제에서는 440V라고 했죠. 그래서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기 45mm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건조한 장소라고 했죠. 여기 가로친 부분 보면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5mm다. 25mm를 cm로 환산하면 2.5cm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9번.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할 때 옳은 방법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1.11 지선의 시설,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의 문제예요. 요거는 전부 다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지선의 안전율은 2.5,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세가닥. 여기 지선의 안전율 2.0이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여긴 두 가닥이라고 해서 틀린 내용입니다. 세 가닥이에요. 그리고 지중 부분 및 지표상에 0.3m까지 30cm가 되겠죠. 부분에는 내식성 있는 것 또는 아연 녹음을 한 철봉을 사용할 거. 근데 여기는 20cm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틀린 내용이 되고요.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할 거. 도로를 횡단하는 곳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로 하였다. 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은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전체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0번. 교통신호등의 시설 공사를 다음과 같이 했을 때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가 용선은 인장 강도 3.7kN 이상의 금속소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아연도 철선.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인데, 이거를 세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입니다. 두 가닥 이상 금속선을 사용하였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닥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15 교통신호 등 관련된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조가 용선은 인장 강도 3.7kN 이상의 금속소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아연 도선을 두 가닥 이상 꼰 금속선을 사용할 것. 그래서 틀린 내용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91번. 전로의 절연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네, 답은 1번. 수용 장소의 인입구 접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131 전로의 절연 원칙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즉, 요 내용들은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또는 옥내의 네온 반정 등 공사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 자, 여기 보면 고압과 특별고압 및 저압과의 혼촉 방지를 한 경우의 접지점, 예, 이런 경우의 접지점, 이때는 예,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개경 변속기 2차 측,
2차 측이면, 변속기 2차 측이면 저압이 되겠죠, 그죠? 2차 측 전로의 접지에 따라 개경 변속기 2차 측 전로의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예, 이때도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시험용 변압기 등의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시험용 변압기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고요. 이것 이외에는 반드시 절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요거 수용 장소의 인입구 및 접지점, 요거는 언급이 없었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92번, 발전기의 용량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경우. 자, 이 문제에서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용량에 관계없이. 용량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는 과전류 이인입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51.3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발전기에 과전류,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는 어떤 용량이 언급되지 않았죠. 나머지는 이렇게 용량이 언급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량과 관계없이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발전기의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 과전류 인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3번 방직 공장에 구내 도로에 220V 조명 등용 가공 전설로를 시설하고자 한다. 전설로의 경간은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자, 답은 2번 30m가 되고요. 한국전기설비규정 222.23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 전설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1. 구내에서만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 전설로의 전선이 건조물 위에 시설되는 경우 전설로의 경간은 30m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4번 사무실 건조물의 조명 설비에 사용되는 백열전 등 또는 방전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답은 300볼트 이하입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4.11 1kV 이하 방전 등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관등 회로에 사용 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의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볼트 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5번 345kV 가공 송전선로를 제1종 특구와 보안공사에 의할 때 사용되는 경동 연선의 굵기는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답은 200mm 제곱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2 특구와 보안공사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용 전압 300kV 이상. 문제에서 345kV 줬죠? 예, 그래서 사용 전압이 300kV 이상에서 보면 전선은 인장 강도 77.4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00mm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철연 전선이라고 되어 있죠. 네, 경동 연선. 문제에서 경동 연선의 굵기 물어봤죠. 그래서 200mm 제곱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6번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네, 답은 2번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했다. 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1 금속관 공사 시설 조건에 보면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건 맞는데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금속관 공사에서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7번 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것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인입선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전주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전주입니다. 여기 지금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집으로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전원을 공급하는 이 선을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간 인입선을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가 쪽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 인입선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번 지중전솔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인 경우 매설 깊이는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4.1 지중전솔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중전솔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m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는 기타 장소가 되겠죠. 네, 그런 장소는 0.6m, 즉 60cm 이상으로 한다는 거. 이 내용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번 특과 가공전선이 다른 특과 가공전선과 교차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제몇종 특과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 3종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7 특과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특과 가공전선이 다른 특과 가공전선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과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과 보안공사에 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 제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00번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저압측의 중성점의 접지공사를 토지의 상황 때문에 변압기 시설 장소마다 하기 어려워 가공 접지도체를 시설하려고 한다. 이때 가공 접지도체로 경동선을 사용한다면 그 최소 굵기는 몇 밀리미터인가? 답은 4mm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22.1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축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 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 장소마다 접지 저항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임장 강도 5.26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가공 접지 도체를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 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 놓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답은 4m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제2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 기출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출제가 되죠. 규정입니다. 규정.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보는 것보단 많은 문제를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 계산해서 뭐 푸는 거뭐 간혹 가다 나오긴 한데 그런 문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보는 것보단 많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점수를 맞히는데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자, 해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 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